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볼 코인 도지코인인데요. 도지코인 4시간 분 기준으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1선이죠. 여기 보라색 선을 이제 뚫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도지코인은 고래들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에요. 그래서 좀 기술적인 지표를 굉장히 많이 따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계속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뭐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막 이렇게 RSI 30 밑으로 내려간다고 했었잖아요. 요번에 한번 다시 반등 나왔다가 바로 하락을 하죠. 그리고 요번에도 한 차례, 두 차례 떨어지고 240원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 지금 코인 시장 어떠죠? 비트코인 반감기로 굉장히 들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승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도지코인을 보시면 이렇게 채널이 하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채널 중간선을 여러분들이 그어 보시면은, 뭔가 보이실 거예요. 이쪽에 노란색 선, 이쪽에 노란색 선이 어떻게 보면은 60일선인데, 평균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이렇게 채널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60일선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위에 있을 때는 매도, 밑에 있을 때는 매수를 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옳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딱 어때요? 이 채널 밑에 있죠? 지금 가격대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담아두셔야지 나중에 또 반등을 딛고 상승을 할때 30%, 40% 수익 일주일, 이주 만에 금방 챙겨 가시는 거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투자는 어떻게? 고래처럼. 여러분들 고래분들은요, 돈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 90%는 그냥 길게 홀딩으로 가져가시고, 5%, 10%만 이렇게 계속해서 거래를 이어나가십니다. 그래서 애초에 주문을 넣을 때뭐 100%, 20%, 50% 이렇게 하지 않고, 주문 수량으로 나 요번에 도지코인 10,000개 살 거야, 나 50,000개 살 거야,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그러면은 좀더 물탈 때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도지코인이랑 다른 코인들도 볼 건데, 이쪽 고점에 물리신 분들 정말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구조대 무조건 옵니다. 무조건 오니까 여러분들 절대 손절하지 마시고 무조건 물타거나 홀딩 하시길 바라고요. 요번 영상에서 어떻게 도지코인 삶아 먹어야 되는지, 구워 먹어야 되는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도지코인이 왜 홀딩을 해야 하냐, 왜 장기 투자로 괜찮냐, 이러한 점도 같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독자분들, 물리신 분들 제가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마음고생 심하실 텐데, 사실 저도 물렸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해당 매물대 뚫어주면은 상승이 크게 올 것이고, 실제로도 이렇게 거래량이 튀어주면서 10%, 15%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5%가량 빠지면서 이 도지코인이 갑작스럽게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전에 그려놨던 이 매물대 라인 있죠? 이 매물대 라인이 하락할 때에는 또이 지지대가 되어줍니다. 여기 봐요.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뚫었죠? 근데 하락을 할때또 여기가 지지대가 되었단 말이야. 근데 요 구간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매물대를 저희가 뚫었는데, 뚫고 나서 다시 하락을 할때 이렇게 매물대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은요, 하락하기도 어렵고 상승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 가까워져 있는 지금이 여러분들 RSI도 30 밑으로 떨어져 있고요. 여러분들 상승장에서 가장 두터운 이동평균선이 뭐죠? 가장 밑에 있는 이동평균선입니다. 지금 여기가 120선인데, 120선을 이전에는 뚫고 내려갔어요. 지금도 뚫고 내려가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그 기간이 정말 짧습니다. 길어야지 3일이고, 짧으면은 1시간도 안 가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 흔하지 않습니다. 요번에 보라색 이평선 밑으로 한번 내려왔었죠. 122평선 밑으로 한번 내려온 건데, 이때가 몇달 만에 내려온 거냐. 무려 한달 만에 내려온 겁니다. 여기가 2월 7일인데, 해당 구간은 3월 20일이에요. 근데 벌써 122평선에 도달했어? 심지어 정배열이었다가 다시 역배열로 바뀌려고 해? 우선 흔한 기회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 코인 시장이 상승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 진짜 만약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지도 않았는데, 또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고 나서 크게 하락을 한다면 진짜 만약이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항상 그렇지만 풀시드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 항상 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제3의 플랜. 그러면은 여러분들 질 수가 없어요. 고래들은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거액의 돈을 들어가지 않아서 큰 수익이 안 난다고는 하지만 수익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만큼 손실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도지코인 물리신 분들 제가 절대로 손절하지 말라고 하는 게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가 밀어주는 그런 메이저 코인입니다. 차라리 테슬라가 망하라고 하세요. 그만큼 미국 금융권에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코인이고 계속해서 고점을 위로 올려줬고 저점 또한 이렇게 위로 올려줬는데 여러분들 고점 아직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고점 800원이에요. 그래서 이 패턴대로 흘러가게 되면은 도지코인이 3,000원은 가주고 나중에 이 열기가 빠져서 조정이 오게 되면은 1,200원, 뭐 1,500원이 될 텐데 이것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거의 뭐 5배, 6배 상승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 이틀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손절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 좀 더 전략적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높아서 엉덩이가 무거워서 큰 수익을 못 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만간 알트코인 시즌이 오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된다. 긴장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알트코인 시즌이 언제 시작되냐면은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시작이 됩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알트코인들은 엉덩이가 가볍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요. 지금 당장 도지코인만 여러분들 보시더라도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2% 빠졌는데 도지코인은 마이너스 4%, 5% 빠졌죠. 그러니까 2배, 3배 크게 흘러가게 되는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2억이 돼서 2배가량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은 도지코인 1,000원 무조건 넘습니다. 그만큼 코인 시장에 많이 자금이 들어와서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떤 코인은 하락을 하는데 어떤 코인은 상승을 하고 뭐 이러고 있죠. 이런 식으로 순환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렇게 도지코인처럼 하락을 하는 코인에게도 순환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면서 기회가 주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 코인 중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메이저 코인들도 좋지만 비트코인이 2억을 가면 100배 상승하고 이더리움이 1,000만 원을 가게 되면은 20배 상승하는 그런 코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민코인인데요.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민코인들이 다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크게 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민코인들 20배, 100배 상승하면은 시가총액이 너무 커져서 말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2배 상승하고 3배 상승한다는 것만큼 코인 시장에 정말 많은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비교적 시가총액이 낮은 그런 코인들은 쭉쭉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있었던 시바이누 코인이 대표적인 예고요. 도구 와이햇이나 페페플로키 얘네들은 봉크 밑에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봉크를 제치고 또 상위 민코인에 등극이 되었죠. 이 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라던가 지금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하기 때문에 설령 여러분들이 고점에 물린다고 하시더라도 3년 후에 그리고 6년 후에 다시 보게 되시면 언젠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인데요. 도지코인 아직 2024년 반감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상승장 어떻죠? 매번 정고를 뚫어주면서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코인을 지금 사두셔야 나중에 큰 돈 벌어 가시는 건데요. 다른 민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코인은 따로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은 민코인이라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코인 2배, 5배 상승할 때 10배, 20배, 그리고 100배, 1000배 상승하는 그런 코인을 여러분들이 담으시려면은 비교적 이 시가총액이 낮은 그런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담으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또 너무 시가총액이 낮은 민코인의 경우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아무 코인에 들어가시면 안 되시고요. 최근에 상장이 되었고
제가 받은 그런 민코인 중에 정말 괜찮은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해당 종목이 여러분들의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공유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종목들 한번 공개가 되면 너도 나도 사겠다고 사람들이 엄청 몰리기 때문에 영상에서 공개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이 몰리기 전에 미리 들어가셔야지 큰돈 벌어 가시는 건데요. 해당 코인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는데요.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 코인에 대한 이름과 관련된 정보들 싹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전 요구나 유료 회원 가입 거니까 더 일절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좋고요. 추가로 댓글에 여러분들의 뒷자리, 내 자리도 함께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되시겠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 구독자 분들인지 유료방 업자인지 확인하는 절차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정보를 유료방 업자들이 돈 받고 팔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희망하시는 분들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 영상 댓글에는 여러분들의 뒷자리 적어주시고 완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제가 직접 교차 검증 후에 정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영상 마치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